그러니까 보석이 허가되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 일정 정도의 돈을 내거나 아니면 병이 막 심각하게 걸려서 진짜 수영 생활 할 수 없을 정도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 선생님 보시기에는 지금 돈으로 따지려면 23억을 갖다 내야지 뭐 그리고 그거 플러스 보석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병은 뭐 건강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병 갖고 예. 얘기할 수가 없다. 예. 예. 그런 부분이 때문에 일단 보석은 불가능하다. 근데 예. 더해서 그렇죠. 예. 보석으로 나와 가지고 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증인과 입을 맞출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역시 예. 또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저기 확정된 건 아니니까 예. 이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보석해 주는 경우도 이제 특별한 사건 같은 경우 있어요. 이명박이 그렇게 해줬어요. 예. 근데 지금 최원수는 지금 3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이 있죠. 그렇죠. 지금 그 350 허위 장고 증명 사건이 치열하게 지금 공방하고 있죠. 4차 공방까지 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이따가 또 저한테 꼭 그건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예. 대검찰청에서 모해중 사건 예, 재기수사 명령한 거 예. 있죠. 또 제가 또 이제 최근에 또 고발한 거 있죠. 이런 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런 데 대한 방어권이라기보다는 명백한 범죄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방송을 혹시 법원 관계자가 듣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예. 최은수는 너무 교활하고 사악한 여자라서 예. 보석을 허가해주면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이런 사건은 보석을 안 해줄 겁니다. 안 해준다. 배판부도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런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고려해 볼 가치도 없지 않는가. 예, 예. 이 지금 최은순 이 보석 신청한 변호사가 예. 그 뭐 윤석열 후보 캠프 남 그럼 맞아요. 윤석열 후보라는 얘기도 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예. 뭐 어쨌든 공식 명 뭐 등록을 했다니까 예. 윤석열 후보 법률 캠프의 손경식이란 변호사인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손경식이라는 애가 아주 그 무식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손경식 이름으로 오마이뉴스한테 뭐 3억을 배상하라고 소장을 냈는데 예. 소장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응? 다 거짓말. 예. 명명 하나만 딱 얘기하면은 예. 그 오마이뉴스에서 최은수는 90년대 북한 강변 내서 러브텔을 했다. 러브텔을 했다. 러브텔을 했다 했는데 그것을 그게 명예훼손이라 이겁니다. 그게 명예훼손이요? 팩트인데. 그러니까 들어와요. 예. 송경식 소장에 보면은 예. 뭐라고 쓴 줄 알아요? 관광호텔을 러브호텔이라고 했다. 러브호텔이라겠다. 최은수는 윤석열 장모는 관광호텔로 허가를 받아서 예. 가족 단위 투숙객만 받았고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만 받았다. 미치고 그런데 예. 그건 얼마나 무식하네요. 96년도인가 중국하고 수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쟤는 92년도에 그 또 사업자 등록에 보면은 그 관광호텔 뭐 맥급이라고 다 표시가 되거든요. 예. 관광호텔이라고 쓰고. 예. 그 제 그 윤석열 장모가 92년도에 그 개업했던 그 러브텔은 그 업종이 유흥숙박업이에요. 유흥숙박업. 뭐 그러니까 여관이라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것을 손경식이라는 애는 그 변호사라는 애가 야. 그런 식으로 해서 언론사에다 손해배상 청구 3억 했어요. 3억 청구했어요. 근데 그 대박이다 진짜. 예, 그럼 아니 사업자 등록 중에 분명히 떼보면 알 텐데. 예,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윤석열뿐 아니라 윤석열 처모녀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참모라고 할까 얘들도 전부 그런 거짓말쟁이에요. 지금 저기 봐요 장재원이 보세요. 예. 그 2008년도 10월 19일 날 저기 저 국정감사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예.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장재원이한테 내가 준 그 355 허위 장고 증명 예. 흔들면서 너 이거 알고 있냐고 하면서 막 몰아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장재원한테 자료를 주신 분이 저죠. 그러죠. 그런데 얘 장재원이 봐요. 이제 이건 정말 부끄러운 얘기. 내가 정대택이 사건이 정대택이가 억울해서 그렇다는 것도 맞지만은 예. 국민이 알아야 될 그렇죠. 것이. 그다음 봐요. 2019년도 8월인가 윤석열이 인사청문회에 나가가지고 예. 아, 그 뒤에 무엇을 조사했는데 찾을 게 없더라.
내가 윤석열 장모는 이제 그 멈추기로 했다 전제하고 뭐 이재순이 뭐 변창훈이 죽은 걸로 뭐 했는데 그러면 장재훈 씨 말대로면 지금 윤석열 장모 350억 장모증명 사건으로 기소돼도 재판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걸 팠어야죠. 그 뒤 두 네. 주었죠. 네. 윤석열 2018년도 국정감사에도 장재원이가 내한테 자료를 가져갔고 또 2019년도 윤석열이 인사청문회 때도 나한테 달라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서 보내줬단 말입니다. 네. 네? 요즘 돌아다니는 X파일 있죠. 네. 정대 내가 작성했다고 내 자백했다고 할까? 네. 내가 시인한 거. 네. X파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학원이라고 하는 82, A4 82쪽짜리는 네. 정대태희가 작성한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2017년도에 윤석열한테도 보내준 거고 장재원이한테도 다 보내준 거예요. 그 부분이. 네. 그런데 지금 요즘 하는 짓거리 보면은 야, 뭐 윤석열이 집에 가가지고 저녁에 갔더니 샌드위치 뭐 직접 아니 샌드위치 아니야 라면을 끓이면서 계란 두 개를 풀어주어서 감동 받았다. 아, 에펜데는 어디야? 윤석열 에펜데 어디 갔어? 몰라요. 윤석열 에펜데 줄리 어디 갔냐고. 김병신이 김건희 어디 갔냐고. 자, 그 다음에 워낙 고급지게 드시니까 아, 라면을 못 끓여. 그 다음에 또 예, 저 장재훈이 하는 얘기도 봐요.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쓸바를 끌고 가서 샌드위치를 사왔다. 에이, 이 방송만 아니면 두 대가 저 장재훈이 변전서 만나면 그냥 예. 에이, 뭐 정말로 춤이라도 맡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그렇게 빨아대는데 예. 제가 이제 정리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그 윤석열뿐 아니라 윤석열 처 장모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그 요즘 뭐 캠프라고 할까 뭐 예. 후보 얘들도 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렇죠. 네, 순둥이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보석이 정상적인 법원에서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에 다 걸린다. 돈으로도 23억 이상을 내놓지 않으면은 정상 참정이 전혀 안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병으로도 지금 아프다 그러고 난리치고 있거든요. 뭐 74세가 되는 고령이라서 정말 구치소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뭐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뭐 그것도 역시 뭐 최소한의 그 진단서 이상이 들어가야지만 고려의 기본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장하는 걸로는 택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그 증거인멸들을 할 수 있는 아직까지도 범죄를 진행 중인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보석은 정상적인 판단이면 못한다라고 기사들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머니투데이의 유동주 기자만 해도 마치 보석이 가능한 것처럼 지금 고령이고 어쩌고 하니까 가능한 것처럼 써놨다가 마지막에 가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있어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진역을 3년 살았잖아요. 예. 말기 암 환자도 안 내보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명박이는 내보내줬잖아요. 그리 이명박이는 이제 내보내준 건 아니에요. 그건 코골이가 보석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지금 치료 네. 차 나와 있는 형 집행 정지형 내보내주려면 교도소를 나와서 뭐 이제 보석이 되는 것은 주거를 한정하지 않아요. 자기 집이면 집. 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병원. 그 두 번째 네. 잡혀 들어가기 직전에 네. 네. 한번 보석으로 나왔다가 네. 이제 형이 확정이 되면서 다시 들어갔잖아요. 네. 그 사이에 보석을 살짝 해줬던 것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였다. 네. 병보석. 코골이 때문에. 지금 저기 이명박이는 형이 확정됐잖아요. 그렇죠. 해서 재조감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떤 긴급하게 치료를 요하는 거 예. 그런 것은 뭐 가능하지만 제가 아는 치료인수인은 전혀 쟤는 그 이름 석자 빼놓으면 거짓말을 하니까 예. 숨소리도 거짓말이고 예. 쟤는 그렇죠. 뭐 전혀 병보석은 전혀 불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국민들을 속이면서 무대뽀로 예. 막 보석이니 또 주변 사람들을 갖다 또 고소하느니 예. 손해배상 청구라니 이러고 예. 있다. 예. 그냥 막 동네 그냥 똥개처럼 마구 예. 그냥 물어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개돼지를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지금 그 서울구치소로 갑자기 이감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금 원래는 이게 그
약간 뒷배가 작용한 건 맞아요. 아. 왜냐면은 먼저 사건이 의정부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1341 예. 350 장고증명이 예. 의정부에 지금 계속 속행 중인데 재판이 4차 공판까지 예, 왔어요. 6차까지 예. 준비 기일까지면 6차였어요. 6차예요. 증인 질문. 예. 근데 9월 30일 또 이제 7차, 5차, 7차가 있는데 예. 그다음에 거기에서 출정한 저 법원에 출정하는 횟수가 많거든요. 예. 의정부가 의정부 교도소에 놔두고 이제 여기 저기 이제 그 의정부 합의부에서 징역 3년을 받았기 때문에 예. 항소했으니까 서울 고등법으로 온 건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서울구치소 올 수 있어요. 있어요. 있지만 그전 이제 제가 옮겨진 것 보면 재판길도 재펴지기 전에 예. 이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 기자들은 한번 심층 취재하면은 지금 먼저 먼저 기소돼서 재판 받던 게 의정부에 있는데도 예. 왜 그것이 서울구치소 이감이 됐는지 그것은 뭐 일반인 같으면은 예. 그냥 의정부 교도소에 놔두고 예. 그 서울 고등법원 재판 있을 때 후송하는 경우도 후송을 있고 하면 되니까. 예, 후송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좀 저도 한 3년 지진역자리 한 경험칙에 의하면은 네. 약간 편의를 봐준 것은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재판 기일이 잡히기도 전에 서울구치소로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서울구치소가 훨씬 네. 사실 편하잖아요. 이제 그 후에 재패스의 기일은 네. 예, 이제 26일 네. 이달 26일 준비기일이 재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속자 재판은 1년에 끝내야 하거든요. 예. 1심 6개월, 예. 2심 3개월, 예. 상고심 3심 3개월 해가지고 예. 구속자 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내에 끝내라고. 근데 아주 꼼꼼하게 조금씩 봐주네요. 보니까.